여러분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십시오. 사람을 배신하는 거참 용서받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그 배신에 대해서 울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마음의 그 배신감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 용서받기 힘든 죄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는 성경에는 보면 당대의 벌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죄가 3대, 4대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8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및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요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배신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통하여 자유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켜 가나안 땅을 그들의 땅으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참 지극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죠. 근데 사사 시대 내내 그들은 목이 고은 백성이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왕국을 건설하게 하셔 통일 왕국을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왕 시대에 취세를 올리게 되 하셨고 또 솔로몬 시대에는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의 아들 로호보암도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나고 하나님께서 여로보함에게 열지파를 선물로 주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이렇게 크나큰 은혜를 입은 여로보함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건 배신도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즉 이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한 자 그와 같은 자의 죄는 그 벌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그 하나님의 복이 몇 대까지 간다고요? 천 대까지 간다그랬어요 복은 천 대인데 저주는 3세대로 끝나니 그것도 감사할 일인 거죠.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우리들인데 우리가 왜 저주를 받아야 돼요? 여로 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열지파가 된 사람이에요. 열지파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히아 선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죄를 징벌하시고 하나님이 통일 이스라엘을 두 쪽으로 내셔가지고 열지파를 여로 보암에 게 주겠다. 두 지파만 여로 보암에 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지파에 하나 플러스 가장 작은 베냐민을 붙여가지고 누구에게 줬어요? 루호보암에게 줬고 그게 유다왕국이에요 그런데 열지파를 갖다가 누구에게 줬어요? 여러보암에게 준 거예요 훨씬 더큰 나라를 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이 계명을 지켜 행하고 내가 나를 떠나지 않고 다윗의 길을 오가 걷는다면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너가 만약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위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너가 나를 버리고 우상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한 거예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는 죄를 지은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왜 그가 죄를 지었습니까?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나라인데,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나라고 은혜로 얻은 권력인데, 그 권력을 르후보암에게 혹이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길까 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해서는 안될 짓을 저질렀잖아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둔갑시켜 버린 겁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큰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죠. 거기다가 베델에다가 재단을 쌓아 만들어 놓고, 그것에 황금 송아지 갖다 놓고. 6월절, 7.7절, 5순절 이런 절기가 되면 은 당연히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되는데 이제 너희는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려라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때가 아니라 전혀 다른 날짜에 그것도 레위인 제사장이 아니라 평민들 가운데 자기가 제사장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지 멋대로 하나님의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어긴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이 여기는 범죄를 저지른 거죠. 이와 같은 그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아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내등 뒤에 버렸다. 하나님을 자기 등 뒤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 뒤로 버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시는 보지 않을 존재인 것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미련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되고 지금까지 이런 많은 권력을 다 누리게 되었는데 세상에 그런 하나님을 쓰레기 취급을 한 거죠. 던져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한마디로 배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배신의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보니까 이 아이가 제일 장남인 것 같아요. 여로보암은 아내를 변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아이야에게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는지 이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러면 그가 대답을 줄 것이다 하고 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 보암은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아이아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예언 받았던 대로 자기가 왕이 됐단 말이죠.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아이아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그 운명에 대해서 가서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정체도 밝히지 않은 채, 그리고 이미 아이아 선지자는 나이가 늙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보내어서 아들의 운명을 물어보라고 한다는 것은 그가 그의 권위를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권력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오리석고 미련하게 만드는 것이고 해서는 안될 일을 하도록 만든 것이죠. 근데 이때 아이아 선자가 나이가 늘고 눈이 어두워진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속지 말고 내가 여로보암에 대하여 주는 재앙의 말을 그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여로보암에 대한 저주와 재앙의 말씀을 이 아내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상기시켜 줍니다. 너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냐? 내가 아야를 통해서 너에게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냐?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너 그거 기억 못 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등 뒤로 버렸다. 넌 나를 배신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로보암의 집에 내려진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 내용이 10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 보겠습니다. 10절로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 자나 노인 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걸음더미를 쓸어 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여러 보암, 너만 저주를 받고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모든 남자들,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죽느냐 하면, 전부 다 길에서 객사를 당하든지, 비참하게 죽고, 누구도 무덤이 없어요. 왜? 짐승이 와서 다 뜯어먹어버리고,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어버렸어. 세상에 이거보다 처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걸음더미처럼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내가 그 재앙의 예고를 듣고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 문지방을 딱 넘어서는 순간에 아비아미, 아비아가 죽습니다. 예언대로 죽습니다. 여로보암이 나중에 죽고 난 후에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는데요. 2년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라고 하는 자가 모반을 꾀해서 나답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집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죽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죽인 게 아니라 여자들, 어린 아이들까지 한 명도 생명을 남기지 않고 모두 다도륙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심판을 당한 거죠.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선지 아이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설마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하신다면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누리는 비결. 그것은요. 결국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얻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외에는 길이 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나, 낫지 않다고 했습니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순종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 가짜죠. 순종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 진실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가증이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그 자체가 참 제사요. 하나님 이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을 해보면요, 뭐 다윗은 뭐 다른 여로보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그럼 다윗은 뭐 그런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도 실수도 많았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용서받기 참 민망한 죄를 또 많이 저질렀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와 같은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유다의 모든 왕들에게 너는 다윗의 길을 따라야 된다고 모든 왕들에게 그 따라야 될 기준으로 표준으로 다윗을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에게도 인생에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그는 실수를 실수로 끝내지 않았단 말이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었을 때 그것이 죄인 줄을 알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면요 그 자리에서 통회자복하면서 배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몇날 며칠을 먹지 않으면서 눈물로 온몸에 죄를 뿌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어린 회개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일평생에 그 후회를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정말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삶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비록 그렇게 온전하게 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의 마음과 그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의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완전한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완전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완전한 자기 의를 가지고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자기 의를 가지고서는 구원 받을 수 없잖아요. 왜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그 실수를 대하는 나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그 이후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 앞에서 살아가기에 그는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은혜도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자비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 죄가 어떤 죄가 되었든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한번엄심어린 마음으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다시는 제가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병든 아비아는 여러 보암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비아가 이렇게 알수 없는 병으로 막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을 때, 여러 보암은 이거를 선지자에게 아내를 보내 가지고 자기 아들의 운명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껏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어린 회개의 기회로 삼았어야죠. 회개의 기회로 삼았어요. 여러분들, 아비아는요. 오늘 참 13절 말씀해 보면 너무 안타까운 내용이 나와요. 13절 우리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여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이 계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여러 보암의 집안의 남자들 중에 오늘 이 아비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품은 사람은 없어요. 아비아만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지금 가지고서 여러 보암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처음에는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였으니까 이일 앞에서 여로보암이 아 이게 다내 탓이구나 이게 다내 탓이구나 이게 다내죄 때문이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자비를 구했다면 아야 이 이게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인을 통해 여로보암을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실 수 있고 고칠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비아가 만약 이 왕국을 이어받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이 기회를 회계의 기회로 삼지 않고 아이의 운명을 알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보내요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된들 알면 무엇을 할 건데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내가 바뀌지 않는 내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볼 때가 많죠. 너무나 착하고 믿음 좋고 너무나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사고로 죽거나 혹은 병으로 죽거나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될때 하나님 이해가 안될 때가 있죠. 하나님. 세상에 못되고 악한 인간들도 많이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멀쩡히 살아가고, 왜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정말 믿음 좋고, 장래가 촉망되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선한 일도 많이 할수 있는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왜 이런 사람, 이런 생명을 하나님 데리고 가느냐고? 그게 여러분, 남의 일 같으면 좀늘었데 그것이 여러분 내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는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런 일을 당하는 그 시간 그 순간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떻게 다알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런 선한 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요, 우리 남은 자의 몫입니다. 우리 남은 자의 몫. 그 일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남은 자인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슬픔도 그 슬픔을 받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더 나쁜 방향으로 갈수 있죠. 근데 여러 보암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도 더 나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잖아요. 다윗이 바세바와 통관하여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시름시름 앓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통곡하면서 온몸에 죄를 뿌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에어컨 좀 켜주세요 에어컨 좀 켜주세요 다들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 켜는 게 좋죠? 네, 좀 다들 보니까 더워 보이시 우리 또 찬양대는 또 가운까지 입고 있어 가운 벗어요 더운데 자, 어디까지 했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시름시름할게 하시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아이 살려달라고 시금점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사실 이 아이가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이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는 했지만 그러나 그 죄의 값은 그 아이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다음 다윗의 태도입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목욕을 재개하고 다시 왕의 옷을 용포를 입고. 그리고 상을 차리고, 그리고는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를, 우리 왕이 아이가 죽으니까 미쳤는가 보다. 아이가 죽기 전에는 그거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슬퍼하더니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180도 달라질 수 있냐. 오히려 지금 더 괴로워하고 더 울고 통곡을 해야지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일상의 삶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느냐? 그리고는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윗에게 배워야 될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아이가 죽기 전이야, 어떻게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내가 몸부림을 칠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 불러 가셨을 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씻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 보 하면 자기 아들이 죄도 없는 아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대신해서 지금...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한 길로 나아가 결국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야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마치 걸음 더미를 쓸어버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든지 그 죄를 깨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는 집안의 멸망뿐만 아니라 나라의 멸망까지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보암 이후로 이스라엘 왕권은 계속해서 구태타를 통해서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유다 왕국은요, 비록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지만, 그래서 이 선한 왕들을 하나님께서 군데군데 심어주셔가지고요, 그래도 한 왕조로 끝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계속해서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북 이스라엘은 계속 정변이 일어나고 모반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정권이 바뀌 왕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권이 한번 바뀔 때마다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가 났겠습니까? 앞에 왕조는 싹쓸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어린아이까지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요.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정변들이 계속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그 백성들은 또 얼마나 그가운데서 많은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전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마치 지금 저 김일성 정권, 김일성의 3대째 그 세습 정권을 통해서 저 북한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도 그랬을 거란 말이죠. 단한 명의 왕도 제대로 된 왕이 없었어요. 전부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우상숭배하고. 그 중에서 아악 같은 사람은 아예 그냥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선자들 다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왕들이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나타나고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남유다보다도 훨씬 먼저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1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할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고통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단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계속 악한 왕들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과 북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남한과 북한의 현실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방 이후에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쪽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우리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찾아서 남한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남과 북이 재건의 과정을 보면은요, 남한과 북한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남쪽은 교회들을 통해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재건되기 시작하죠. 결국은 교회의 영적 부흥이 경제부흥을 이루어가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결국은 선진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북쪽은 어때요? 김시감은 3대째 이어져는 독재정치와 공포정치로 인해서 교회는 말살당하고 남한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지하전이 풍부했던 그런 북한은 지금 황무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악한 왕들 사이 에 다위세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왕들을 세워서 그나마 한 번씩 종교교육도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명맥을 그나마 유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지금 다 보면 우리나라와 저북녘을 보는 것 같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이루게 된다면 누구를 통해서 이룰까? 여러분, 북한 정권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이 만약 그대로 그들이 그나마 바른 길을 더 걸어줬으면 어쩌면 남유다 왕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통일을 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유다도 막판에 북이스라엘과 함께 똑같이 악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둘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둘다 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싹다 갈아엎은 다음에 70년 후에야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남과 북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평화 통일을 이루고 복음 통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남한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남한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교회 붕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이런 선진국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통일을 위한 결국은 마중물은 우리 남한의 교회고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통일을 이루게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대한민국과 북한이 다 같이 멸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책임이 있고 대한민국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로 서야 할 때인데,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모습도 그렇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맨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고,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계속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대체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화 통일 이루어 주실 수 있겠냐 말이 오늘도 뉴스에 보면은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지금 북한에 갔어요. 거기에 무슨 뭐 핵과 관련된 사람들, 우주 관련된 사람들, 지금 다 그런 뭐 말하자면은 지금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줄수 있는 사람들 지금 대거 데리고 지금 거기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은 우리가 아무리 제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지금 경제 제재를 당해왔고 저기가 지금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더 부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 나라가 이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그 나라가 지금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지금 더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푸틴의 지지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지금 서방이 그렇게 제재를 해도 자기네들은 지금 멀쩡하다는 거예요. 우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러시아가 둘이 딱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관망하는 듯 하지만은 사실은 서방 쪽보다는 그쪽에도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냉전 시대가 이제 좀 찾아온 건데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과연 이것이 우리가 뭐남가북의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풀수 있는 문제겠느냐 말이죠. 지금 외교적으로도 이건 풀기가 힘든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젠간 반드시 통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로 우리가 무슨 외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과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사용하실 것이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고,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남쪽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쉬는 죄를 저질러서는 안 돼요. 먼저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우리가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남쪽을 보고, 이 대한민국을 보고 통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바로 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희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로보암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위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후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통일된 조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입은 자가 하나님을 배신할 때 주어지는 결과는 3, 4대까지 이어지는 저주임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호람 대오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죄는 한 사람 자기 한 사람 자기 하나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지도자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 그 나라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통일 선교 비전 트립 가서요. 오죽헌을 갔어요. 강릉에 있는 오죽헌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신사임당 그리고 율곡이 아, 우, 부자지간에 우리 화폐의 두 분이 다 계시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그 집안 사람이더라고요. 그건 몰랐죠? 이순신 장군이 그 집안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화, 화폐에 세 분이 들어가 있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강릉이 자랑할 건 그거밖에 없더라고. <laughs> 그래갖고 보면 오죽헌에고 뭐 화폐박물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오죽헌을 제일 잘해놨어요 강릉에는 가면은. 다른 거볼게 아니라 오죽헌 거기는 꼭 가봐야 되겠더라고. 근데 저희가 참 거기 가서 이렇게 보고 느낀 것이 아참그 신사임당 그한 분이 그렇게 진짜 바른 어머니로서 바른 역할을 하니까 그 아들들도 그렇고 그 후대들이 그리고 여러분 그 오죽헌의 그 박물관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요 그게 값으로 환산을 하면은 이거는 이건 초문학적인 숫자랍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후손들이요. 그거를 그 강릉시에다가 전부 다 기증을 했어요. 한 분도 안 받고 전부 기증을 했. 그 집안이 후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갖고 우리가 이거를 정말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자.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다 기증을 한. 거예요. 참그 후손들이 멋지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멋지잖아요. 그한 사람이 바로 서서 그 자손들이 그렇게 다 훌륭하게 참 그. 유업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옛날에 대원군이 좀 사고가 열려 있었으면은 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빨리 개화해가지고 뭐 그것도 막 하나님께서 다셔서 오늘날 이렇게 참 하나님이 우리를 참 예? 선진국 되게 하셨지만 아또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참 이게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뭐 욕도 많이 얻어먹었지만은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그 경부고속도로 뚫는다고 할때 다들 국회에서 다 반대하는 걸를 갖다가 밀어붙여 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그 파독 그 광부들과 그 간호사들 통해서 그 달러 받은 거 가지고 그하고 거 그거 전부 다 닦아서 그때 우리나라 자동차 몇대 되지도 않을 때 그러니까 다들 미쳤다 그런 거죠. 그래도 도로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냐 도로를 딱 뚫어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동차도 만들게 되고 세상에 여러 우리나라처럼 도로 잘돼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진짜 참이 축복인 거죠 어쨌든 흙과 어둠과 빛이 양면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나라 그래도 가난에서 벗어나게 만든 그한 사람이 그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정이 가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 생각에 의해서 그가정과 가문이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의 여러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윗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상남의 식구들이 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